자, 우리 문학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있죠? 문학 현대시 하나 하는데 뭐 10분 걸린다든가, 고전시가 하는데 7, 8분이 걸린다든가 하는 친구들 상당히 문제죠. 지금의 수능 국어는 속도전입니다. 시간 내에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는 문학을 먼저 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우리 시든 소설이든 한 영역에서 우리가 2분 이상 또는 3분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5개 영역이 나온다면 15분은 넘어가지 않도록 그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저는 문학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이라면 문학의 노베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문학 문제 풀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들은요, 보통 이겁니다.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당황한 친구들,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풀지라는 친구들, 또 평상시에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그냥 여러분들의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그냥 감으로 푸는 친구들, 또는 평상시에 문학 작품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친구들. 자, 문학 작품을 할때 지문을 모두 꼼꼼히 읽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때 문학의 노 베이스고, 문학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이고, 문학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자, 문학이라는 건왜 아주 쉽고 빠르게 풀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문학도 논리로 가르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문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시리즈로 논리 문학도 올려놓고 있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풀수 있는지를. 자, 우리는 문학도 결국은 비문학인데요. 우리가 문학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공부 방법은 좀 지양하시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푼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기출 문제를 보면 문학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감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학이라는 것도 이게 수능으로 올라오는 순간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풀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이게 문제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문학 공부할 때 1순위는 객관적 기준, 이 작품을 시든 소설이든 해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찾는 것을 1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객관적 기준이 바로 뭐냐면 보기 문제죠. 그래서 모든 문학은 보기가 꼭 있게 마련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기에 나온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시나 소설의 핵심 내용들이고, 이것이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기라는 것 자체가 이별의 시라면 이별이라는 범위 해서 안에서만 거기에 나오는 별이든 바람이든 이런 단어들을 그 범위에 맞춰서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을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이 암기한 내용, 여러분의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비문학처럼 보기에 주어진 이 글을 정확히 읽어서 그 기준에서만 해석하는 능력, 기준에서만 사고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면 정답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또한 가지는 요즘은 뭡니까? 보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비문학과 함께 나옵니다. 비문학이 가지문이고, 그러면 나가 시고, 뭐 다가 소설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이때는 이 비문학이 기준이 되어서 나머지를 해석하는 이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 이 범위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 여러분 주관, 암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암기 정리한 내용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나오면 여러분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보기의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뜻풀이 내용은 오히려 문제를 푸는 데 장애가 되고 그걸 고르면 틀리게 되는 거죠.
보기에 주어진 범위에서만 움직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사실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쉬운 건 이 객관적 기준을 반드시 주어지면 이걸 토대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소설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 기준이 두 개나 됩니다. 소설은 보기가 있고 여기에 그래서 줄거리까지 줍니다. 왜 수능에서 과연 줄거리까지 줄까요? 이거라는 거죠. 니네가 이 작품을 알고 있어야 돼. 줄거리 알고 있어야 되라는 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이 작품 전혀 몰라도 이렇게 줄거리를 미리 알려줄게. 보기에서 기준을 줄게 하면은 소설 같은 경우 이 두 개를 합치면 기준이 되고 소설은 그래서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고 이런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토대로 이들은 왜 갈등하는지 이 구조를 여기에서 파악을 하고 이 기준으로 문제를 풀고 이 기준으로 역시 독해를 할 때 지문을 독해할 때 우리가 이것들 중심으로 독해하면 굉장히 독해가 빨라진다는 거죠.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 내용이 뭐고 이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기준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봐야 될 것과 안 봐야 될 것들이 빨라지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답이 쉬워지는 거죠. 하나는 더 나아가서 논리상으로 가의 시든 가의 고전시가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 중에서 이 말의 뜻은 하나만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번이 틀렸다고 친다면 나머지 4개의 선택지는 바로 하나의 시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범위, 기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가시가 고향과 이별이었다면 이 나머지 4개는 이별이라는 범위 속에서의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5번은 봤더니 이별하고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를 직접 가지 않아도 선택지를 미리 보면 아 이거는 이별에 관한 시구나 라는 걸 가지고 이 시를 해석을 하러 가야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여러분의 느낌, 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 스스로 빠르게, 스스로 해석, 빠르고 스스로 빠르게 그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문학 노베스가 갑자기 1등으로 뛰어오르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 이제 작품을 정리하거나 문제를 뜻풀이를 받아 적거나 하는 그런 무식한 공부는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오 보기라는 기준이 주어질 거야. 그럼 난 기준대로만 해석할 거야. 라는 그 논리적 기준을 잡아서 자신감 있게 접근하는 그런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문학 빠르게 풀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거 꼭 실현해 보시고 자 실력 노베스 친구들은 고1 문학부터 모의고사 6월 9월 고2 6월고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야지 지금 고3이라고 바로 고3 기출문제 푸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뜻풀이가 많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가 있는 강의 어떻게가 있는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본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학의 고민이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상담센터에 찾아오시면 되고 오프라인 저희 연구실도 개방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려면 여러분들 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하시면 됩니다. How and why 친구 추가하면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구실 전화번호도 있고 자 카톡 우리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010-6297-950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상담 신청을 하시고 찾아오시면 여러분 문학 완벽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상담 왔을 경우는 문학뿐만 아니라 저희는 분명히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그리고 여러분의 6등급, 7등급 친구들도 1등급으로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 그 원리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방문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